떴습니다. 이에 질세라 출근을 앞둔 남편과 얼굴까지 불켜가며 다퉜습니다. 당신이 그랬잖아요. 한바탕 소리라도 꽥 들이고 나면 속이 후련하겠는데 어린 딸이 아직 자고 있어 그럴 수도 없고. 분해. 야골라 정말. 꿩 대신 달기라고 남편의 속옷을 잡고 분풀이했습니다. 갈고리 같은 손으로 북북 소리나게 찢고 또 찢고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고 있던 그때. 엄마! 언제 깼는지 5살 딸아이가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. 허둥지둥 등 뒤로 옷을 감추자 딸이 물었습니다. 엄마, 아빠 옷은 왜 찢어요? 찢긴 누가 원래부터 찢어져 있던 거야. 대충 둘러대긴 했어도 얼렁뚱땅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점심 무렵 딸과 은행에 갔을 때였습니다. 어디선가 쫑알쫑알 제 엄마 흉을 보는 아이의 목소리. 할머니, 우리 엄마는 정말 힘이 세요. 그래서 아빠 옷도 아주 무섭게 찢어요. 참 맹랑한 꼬마라며 얼굴이나 한번 보자 싶었죠. 그런데 아뿔싸 그 아이가 우리 딸일 줄이야. 사람들 앞에서 옷 찢는 흉내까지 선보이는 딸을 나는 봅삼하듯 데리고 나왔고, 그런 말 하면 못 쓴다고 야단치고 사정사정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. 그날 저녁 나는 딸아이를 씻기면서 다시금 간절히 부탁했습니다. 있잖아, 아까 아빠 옷 찢은 거 말이야. 그거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주면 좋겠는데. 응? 왜요? 창피해서. 그럴게요. 저는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할게요. 근데 엄마도 저랑 약속해주세요. 다신 아빠 옷 찢지 않겠다고요.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야 딸도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. 사실 아까 엄마 모습 너무 무서웠어요. 그걸 저만 알고 있으려니까 더 무서워서 아줌마들한테 말한 건데, 엄마가 다신 안 그런다고 하시니까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어린 딸에게 혼쭐이 난 그날 이후 딸은 우리 집을 들었다 놨다 하는 5살 선생님으로 등극했습니다.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듯 부모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 바라는 것은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것과 같습니다.